계곡에서 즐기는 야영부터 도심 속 전시회와 영화제까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동해안 시군들이 다양한 즐길 거리를 풀어놨습니다. 그동안 바다와 해수욕장에만 의존해오던 동해안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지정명승 강릉 용영계곡을 낀 사찰에서 피서객들을 위한 야영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현장에서 명상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문화재를 보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즐기는 대상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문화재청이 마련한 생생문화재 사업의 하나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도 들고 종소리가 있으니 더 마음이 편해지고 지나는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 아래 도심에선 우드 아트 타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에 더 작은 도자기를 붙여서 만든 독창적인 예술 작품들입니다. 주제는 타임, 시간, 삶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작가의 자전적 인생관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놀이로 시작했던 게 일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흘러갔는데 아주 정직하게 흔적을 남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가 진 뒤 도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강릉 야행. 또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정동진 독립영화제도 곧 관광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달 강릉에서는 이런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비롯해서 각종 전시와 공연, 축제, 체험 행사가 한 달 내내 계속됩니다. 가짓수로는 40가지가 넘습니다. 300m 길이의 워터 슬라이드와 함께하는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부터 쿨 시네마 페스티벌과 한백산 야생화 축제까지 올해 여름 폐광지는 축제장으로 변합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